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네, 지금 서성민 선수가 좀 또 인사를 했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 주성욱 선수한테 또 인사를 네. 하면서 네. 주성욱 선수가 아, 또 인사를 하다니 이제 집에 가자 성민아 이러면서 같이 올라가게 되면 좋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지금 가장 베스트겠죠. 네. 자, 서성민 선수 보셨고요. 예, 맞서는 선수입니다. 주성욱 선수입니다. 네. 본인의 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경기에 또 임하는 주성욱 선수네요. 5승 2패, 이번 경기 이기면 확정. 지면 그대로 99.9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와. 근데 문제는 서성민 선수가 이기게 되었을 때 조성주 선수가 탈락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조성주 선수는 서성민 선수가 네. 지기를 발휘하겠죠. 네. 자, 여전히 높은 위치에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성욱 선수입니다. 두 선수 만나게 되는 전장 어스름탑입니다. 24번째 경기부터 28번째 경기가 다 어스름탑이에요. 자, 서성민 대 주성욱 프로토스 동적전입니다. 준비 마쳤습니다. 어스름탑에서의 경기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전장 어스름탑입니다. 한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입니다. 서성민 선수입니다. 많은 팬분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서성민 선수입니다. 네, 주성욱 선수입니다. 7시 파란색 프로토스입니다. 네. 진짜 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네. 조성주 선수가 올라가려면 지금 떨어져 있는 황강호 선수도 서성민 선수를 이겨야 되고 만약 주성욱 선수가 올라가면 그 주성욱 선수도 다른 선수들 다 이겨줘야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속보죠? 말씀해주세요. 네. 서성민 선수가 이기면 네. 조성주 선수가 자력 진출 못합니다. 근데 재경기에 유일한 가능성이 있대요. 네. 네. 한마디로 네. 탈락인 건 맞는데 그렇죠. 잘하면 재경기까지 갈 수 있다. 재밌네요. 네. 질문해줘. 네. 맞습니다. 네. 한마디로 네. 고인규 해설위원이 틀린 거죠? 네. 아, 맞죠. 전 여기 의지했는데 네. 알파고가 실수했나요? 알파고가 제 알파고는 좀 약간 무식인가요? 네. 이거는 네. 버전 6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알파고에 네. 그 경우의 선은 계속 존재하고 있고요. 서성민 선수나 저도 또다시 재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속보까지 저희 지하는 작가가 굉장히 예리하거든요. 말 하나 틀리면 다 바로 속보로 들어옵니다. 네. 중계진용이랑 또 우리 네. 그렇죠. 제작진용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 네. 저희는 네, 구식을 줬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그래도 있는 게 어딥니까? 네, 그래도 아, 무슨 그런 것 같아요. 똑같아요. 아, 그래도 똑같은 건 조성주 선수는 굉장히 힘들다. 그렇죠. 네, 많이 힘들죠. 네. 정윤종 해설이 굉장히 정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주성욱 선수가 초반에 수정탑이라든지 네, 가스러시를 해주려고 했지만 일단 무산이 됐고요. 오, 그래서 아니 선로공? 선로공 빌드는 뭘 노린 빌드인가요, 정윤종 해설? 아니 근데 저도 전진로공은 봤는데 네, 후진로공이잖아요. 이게 안 좋은 로공이라는 게 아니라 뒤에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뜻이에요. 앞 뒤로 했을 때 후진. 아 그럼요. 네. 안 좋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네네. 네. 저도 이런 빌드는 진짜 처음 봐서. 삼관문. 추적자 이거 분광기 사관문? 찍어서. 사관문이죠. 예. 네, 이거 추적자 분광기네요. 분광 추적자. 이게 진짜 컨트롤만 잘 된다면 네. 전멸 추적자처럼 쓸 수 있는 빌드예요. 그렇죠. 사라졌다 나왔다 하면서. 계속 도리도리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건물은. 안 올라가고 있죠. 와, 네. 요 빌드가 여기서 나오네요. 근데 지금 주성욱 선수는 멀티를 했는지 네, 상대가 무슨 테크인지 아예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멀티 먹었겠거니 싶어서 황혼을 올려주는 거고 여기까지는 정말 당연한 네. 주성욱 선수의 판단이고 문제는 서성민 선수가 대단한 빌드를 가져왔습니다. 아예 준비를 다르게 하고 있죠. 네. 주성욱 선수는 그냥 맞춰서 기본기를 생각하면서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선수는. 지금 주성욱 선수가 큰일 난 게 네. 일단 로봇공학 시설은 지어주는데 네. 타이밍이 너무 늦어서 자
일단 모선행이 들어가면서 이제 보는 게. 그리고 황은우회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황은우회로는. 자, 보죠. 봤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기한으로 돌아오면 어차피 광자가 충전이 사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날아올 수는 없잖아요. 머니까. 와. 아, 그리고 이게 지금 네, 뒷마당을 보고 나서 지금 관문을 지어주는데 너무 늦었어요. 예, 네,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죠? 타이밍이. 네. 어, 그리고 이거 돌아가야죠? 주성욱 선수? 근데 말씀하신 게 맞네요, 진짜. 네. 빠지게 되면 그게 또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퍼 나르니까. 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 뒤로 왔어요. 서성민. 주성욱 선수의 본진 입성. 와, 차이 많이 납니다. 네, 그래도 모선액 네, 수정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이게 자, 추적자 분광기 분광점멸. 네, 이거 전멸 추적자. 네, 이거 전멸이에요. 전멸. 와, 전멸인데요. 하나하나 컨트롤, 서성민 선수의 컨트롤 살아납니다. 네, 이거 분광기만 자. 아, 모선액 분광기야. 분광기. 분광기. 분광기 사라졌어요. 분광기 끌었어요. 자, 그리고 전멸이 사라진 거랑 자, 불멸자 이겼는데요. 불멸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불멸자 나오면 막아요. 불멸자, 근데 그 전에 추적자 끊기면 또 안 되잖아요. 추적자 두 개. 추적자 여섯 개와 두 개. 다섯 개. 두 개. 자, 네 개와 두 개. 네 개 한 개. 이거 그냥 탐사정점 사야 돼요. 일꾼. 아, 추적자 나왔어요. 주성욱이 이렇게 조성주를 살려내나요? 자, 주성 많아 불멸자 따라붙고요. 네. 그리고 탐사정 피해 마지막까지 주는 서성민. 와. 주성욱의 승리를 네. 조성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막았죠? 네, 지금 조성주가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네. 네. 그래도 네, 그래도 한 방 더 있어요. 네. 일꾼이 없어 주성욱. 네, 그리고 지금 주성 선수가 네. 일꾼이 없어서 지금 가스를 못 채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21개 일꾼을 잃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분광기를 찍으면 네. 그리고 지금 추가 소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볼까요? 자, 한번 소환합니다. 아, 이걸 못 막겠는데요? 네. 세 개의 사도와 한 개의 추적자. 네, 모선액이 네, 죽었기 때문에 막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주성 선수가 지금 상대 체제를 정확히 확인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예. 혹시 멀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아, 다시 올렸어요. 관측선을 찍었어요. 아. 자, 공격합니다. 이번에 공격은 더 힘듭니다. 불멸자 한 개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힘듭니다. 불멸자 파괴입니다. 서성민 선수의 병력 많이 있는데요. 자, 팀을 잃는 주성욱 시즌! 서성민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와, 빌드가 진짜. 네. 네. 뭐, 이런 표현 해도 모르겠지만, 네, 까리했죠? 까리한데,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진짜. 그러니까 진짜 멋있었어요. 네, 분광기 한 개 잡히면 원래 멀티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한 번 더 분광기를 찍어서 와버리니까 주성욱 선수가 그 다음 수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의 공격이 끝이 아니라 두 번의 공격까지였고, 만약에 불멸자를 찍었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관측선이 나오게 됐고요. 결국엔 막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성민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됐고 주성욱 선수가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조성주 선수 상황은 엄청나게 안 좋아졌어요. 네. 조성주 선수는 이제 동률, 재경기만을 바라봐야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자신이 경기를 마지막 경기를 잡아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29번째 세트 김기현 선수와의 경기가 남아있는데 그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겠죠. 네. 자, 25번째 경기를 마무리 쳤습니다. 26번째 경기는 잠시 준비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6번째 경기 주성욱 선수, 김기현 선수의 경기 여기서 또 어떤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죠? 김기현 선수가 이겨버리게 되면 조성주 선수의 동률 가능성도 조금씩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면 또 주성욱 선수가 원래는 막 99점 막 요랬는데. 네. 주성욱 선수가 계속 져버리면. 그렇죠. 다른 선수가 또 올라와 버리면. 네. 근데 그 0점 몇 프로가 또 가능성을 발휘해 주는 거예요. 빠져버리니까. 모르는 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9.9랑 100이랑 다릅니다. 네. 그렇죠. 너 확실히 다르죠. 물이 끓는 온도도 임계점이 또 있거든요. 딱 그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물은 끓지 않습니다. 네. 1도 차이로.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26번째 경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네. 진출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짜 죽음의 조인 것 같습니다. 자, 주성우 선수와 김기현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